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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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당 따당 이렇게 이렇게 돕니다. 너무 신박하죠?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오늘도 레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레고 71374 NES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레고 10323 팩맨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NES, 이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박스가 없어요. 분명히 갖다 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네. 버렸나 봐요. 아 설마 홍수래. 침수 났을 때 그때 같이 버렸나? 아무튼 그 박스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일단은 네 팩맨 네 그리고 여기 있다. 여기 지금 CG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레고에서 이 게임 관련된 뭐 제품들도 지금 꽤 내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게 바로 이 친구, 네, 71374. 아, 10306이라고 아타리 2600이 나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보다 형님 세대시더라고요. 저희 때는 딱 뭐 닌텐도, 뭐 슈퍼 겜보이, 뭐 또 패밀리. 요거 이제 우리 때는 현대 컴보이라 그랬어요. 컴보이와 팩맨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박스 없는 NES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 진짜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이게 이제 1탄이기 때문에 출시가 된 지는 좀 됐는데 너무 재밌는 모델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구성이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 있죠. 네, 너무 귀엽죠? 물론 TV가 스케일이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우리 때 이제 이때 이제 막 브라운관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 뒤에 뚱뚱이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본체, 네, 게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조이스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게임팩까지 들어있다. 가격대는 349,900원이었습니다. 할인도 뭐 한 20%에서 30%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네, 구매를 하시는 것도 저는 뭐 추천을 드립니다. 피스 수는 2,646개고요. 요거 이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성을 잘했고 재현을 잘했지만 가지고 노는 기믹까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TV부터 보여드리면 받침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칼라 테레비를 여기다 이제 얹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V 보시면 안테나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이게 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에 옥상 가서 막 안테나를 이렇게 조금 이리저리 이제 움직였다고. 그래서 뒤에 이런 것들 스티커 작업이긴 하지만 현실감 넘치지 않습니까? 품질 보증서? 보시면 이런 것들. 와, 전원 버튼이랑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것들 그죠?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컴퓨터도 아마 이런 잭들을 아마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꿀 때 됐나? 이쪽에도 뭔가 꽂는 것들이 있다. 그때 이거 있었어. 이거 이렇게 막 돌리면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했다고 화면이. 그쵸 여러분들? 위에 채널, 온, 오프 스위치가 있었고 UHF, VHF, 그다음에 이런 거 채도, 명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TV에도 굉장히 큰 신경을 써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원목 느낌 나야 돼요. 이렇게 갈색 TV 같은 것들. 그리고 당연히 돌아가겠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소리 들려드릴까요? 그렇죠? 이렇게 채널 돌아가는 질감까지도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빠져. 이거 빠지면 이거 어떻게 이제 뺀지로 돌렸다고 이렇게 빠져있는 것들. 에? 우리나라 감성은 아닌 게 뭐 LG나 그죠? LG도 아니지. 골드스타나 뭐 삼성 이런 게 있진 않고 로우테크라고 써있네요. 로우테크. 자 보시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어떻게 돌아가요? 왼쪽에 네, 요 친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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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바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이 안쪽이 회전초밥처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타원을 그리면서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오 이 친구가 클리어 부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설계를 잘했어요. 클리어 원형 파츠가 딱 들어갈 공간 정도만 지나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마리오가 조금 더 네, 모니터
브라운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옛날 고전 게임 느낌을 주고 있고 구름도 그쵸? 네, 이렇게 옷자 모양으로 네, 들어가 있고 이런 부품들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여기 원래 쭝쭝쭝 하면서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구현이 안 되고 버섯 친구들이랑 거북이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물음표, 그다음에 요거 스타. 이거 먹으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무적이 되죠. 제가 돌리다 보니까 여기서 길이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라갈 수 있나 해서 제가 살짝 올려봤거든요. 이 버섯돌이한테 좀 걸립니다. 버섯돌이를 기울여가지고 지나갈 공간만 만들어주면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구현해 놓기까지 한 NES네요. 옛날에 그런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레이싱 게임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돌면서 패턴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뭐 가로로 뒀다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걸 갖지 못했어요. 그게 참 아쉬웠죠. 친구 집에 가야 현대 컴보이를 할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삼성 겜보이를 사주셨어요. 이 현대 컴보이를 좀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뭐 했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애국자지 뭐. 그래서 본체 같은 거 보시면은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앞쪽에서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위에 이런 엣지 덕트들 오디오 비디오 빨간색 노란색으로 단자가 있는데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파워선이라든지 그렇죠. 뭐 TV 연결선들을 여기로 선 같은 거 조금 있으면 이런 애들 여기 꽂고요, 그렇죠? 얘랑 이렇게 연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조이스틱은 아예 1:1입니다. 얘도 거의 1:1이겠죠, 그렇죠? 네, 뭔가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커서 그런 거겠죠. 얘만 조금 축소해서 구현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향 버튼, 셀렉트 버튼, 스타트 버튼, AB 버튼이 다 있고 뭐 다 눌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 1P, 2P가 있기 때문에 나 2P. 2P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다. 여기 당연히 파워 버튼, 리셋 버튼 이런 것들, 불 들어오는 것들은 다 되지 않습니다. 거의 타일 브릭들로 돼가지고 와 레고인지 아닌지 모르게 표현들을 해줬고 여기 레고처럼 보이는 부분 물론 뭐 앞에 위에 또 타일로 막을 수도 있겠지만 네, 레고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요 경첩 브릭이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열립니다. 아 그럼 안에 뭐가 들었어요? 게임팩 슈퍼마리오 브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깃발 맨 위에 깃발 내리는 거 있죠. 나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저는 항상 중간이나 맨 아래 그냥 살짝 해갖고 점수를 많이 못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 보이세요? 녹색으로 돼서 그쵸?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 이 소리, 추억의 소리 들리시죠? 뒤에는 누가 봐도 레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원래 딱 넣고 살짝 누르면 이제 딸깍 하면서 이제 눌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인식을 하는 건데 얘는 당연히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봐야 잘 보여요.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면 딸깍 소리 나면서 들어갑니다. 닫아주고 전원 버튼 켜주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켜지는 거고 껐어. 이제 끄고 얘를 한번 딸깍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 정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물론 막 할인 때리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도 못 구합니다. 네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타리는 모르겠어요. 공감대가 나는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닌텐도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용으로 두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레고 팩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팩맨, 뭐, 박스 너무 예쁘죠? 이게 사실 올해 나왔던 제품이에요. 올 5월 이제 발표가 되고 6월 출시가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뭐 나름 신상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대는 359,900원. 닌텐도보다 10,000원 비쌌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나왔던 아타리는 319,900원으로 요 친구보다는 이제 40,000원이 쌌어요. 아무튼 레트로 게임 3개 중에는 제일 고가다. 뭐 그래봤자 뭐 10,000원 차이지만 부품 수는 2,650개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팩맨 게임이 1980년 5월에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43주년을 이제 기념을 했고 실제로 5월 22일에 게임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대요. 그래서 5월 22일 그쯤에 아마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정식 출시는 아마 한국에서는 6월에 했었던 것 같아요. 10323입니다. 아이콘스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줬어요. 아타리도 아이콘스 시리즈로 나왔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유령들이를 피해서 이제 이 팩맨이 이 점들을 먹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요. 게임 본체와 또 뭐 피규어들? 네, 다 이런 거 보면 피규어 같긴 하죠. 여기 너무 귀엽죠,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이제 기능 설명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색감 자체가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때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죠? 받침대까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돈통이 크게 들어있어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 이제 오락실 사장님들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아무튼 스티커 처리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본토의 팩맨 느낌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팩맨 자체가 게임 말고 이제 영화로도 나왔을 만큼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고전 클래식 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스틱 1인용입니다. 요거는 뭐 둘이서 하진 못해요. 요거를 요렇게 떼서 네, 기계만 요렇게 둘 수도 있고 요 친구를 얹어서 같이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친구는 뭐 어떤 기능이 있냐 보시면 지금 팩맨이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달걀이라고 하는 그 노란색 큰 거 하나만 먹으면 상황이 역전돼서 요렇게 두두두두두두 하면 이제 얘네가 파란색으로 되면서 약해져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을 먹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쫓기게 되고 그때 되면 얘네들도 이제 더 스피드업이 됩니다. 타이틀 네 이렇게 팩맨이라고 써 있고 여기 위에 하이스코어가 있습니다. 하이스코어 16,440점이라고 되어 있고 1P의 스코어는 3,600점이다. 요거도 스코어 네, 조작이 가능합니다. 돌려주면은 6,900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1,275점까지 올라가요. 아래쪽에도 뭐 기믹들이 좀 있습니다. 조이스틱 물론 이걸 움직인다고 얘가 돌진 않지만 나름 그 고무 부품이 있어요. 그런 이제 테크닉 부품들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냥 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버튼이 딱 두 개가 있죠. 하얀색 버튼 앞에 거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뒤에 거는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버튼 되겠습니다. 너무 신박하죠? 띵깅, 땅깡, 땅깡, 땅깡. 25센트를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뭐겠습니까? 얘를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되죠. 왼쪽에 요거를 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는데요. 와, 돌아가죠? 팩맨이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팩맨을 쫓아오는 게 되고 여기 체리도 좀 움직이고 기지 안에서도 조금씩 움직여집니다. 구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체인을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요. 정해진 길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뒷판을 빼면은 요 테크닉 기어 부품들 있죠. 베이지색 요게 메인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고요. 까만색 기어 부품이 파란색 L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파란색에는 밑에만 돌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얘가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살짝 깔짝깔짝 움직여지게 되어 있죠. 그게 가운데 있는 주황색 유령을 움직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요 노란색 먹이들 요거 세지는 거 요게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고 다 먹어야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되는데 지금 뭐 한 반 이상 네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목숨 두 개 있고 여기 지금 체리 하나 있고 요 위에 보시면 얘네들 추가 파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목숨을 뭐 3개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빼서 하나만 이렇게 전시할 수도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점들이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1 이제 동그란 브릭으로는 그 점들이 크기 때문에 그냥 막대기 브릭 있죠. 짝대기를 세워서 여기에 꽂아서 조금 더 작은 원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열었을 때에는 지금 그 테크닉 부품 그 플레이트가 보이죠. 빈 쪽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얘로 가려지면 네. 자세히 뭐 보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해 보일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만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뒤에 또 이스터에그도 있습니다. 이 지금 뒷판을 열어보면 네, 아래쪽에 원래 동전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미니어처로 디오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뭐 뽑기 같은 것도 있고 의자도 있고 피규어가 이제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피규어는 돈을 이제 5센트를 뭐 넣으려고 하는데 핑크색 유령 그 친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팩맨 매니아인 거예요. 이거는 뭘까? 쓰레기통일까요? 아니면 동전 교환기인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팩맨 미니어처 기계 안에도 스티커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화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나 앞쪽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스티커로 디자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위치를 할 수가 있게 조금 이제 공간이 있다면은 요거를 빼서 옆에다가 뭐 같이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빼주고 얘도 뭐 이렇게 내려줘도 되고 너무 이렇게 벌려놨나요?
그러면 뭐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올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팩맨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추억의 고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레고로 만들어진 게임기를 네, 소장하시는 것도 굉장히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타리 2600을 제가 지금 그 레고 공홈에서 검색하니까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한 초중반 정도면은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공감대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형님들 네, 할인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